윤남기, 이다은이 얼굴을 알아보는 이들로 인해 밖에서 부부싸움을 포기한 적 있다고 고백했다. 22일 윤남기 이다은, 부부의 유튜브 채널 남다리맥 24시간 붙어있는 부부 유튜버가 싸우면 생기는 일, 윤남기 이다은,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. 이다은은 최근에 두 분은 안 싸우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 말문을 열었다. 윤남기도 예전부터 많이 물어보셨다. 저희가 싸우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진 않지 않나라고 말했다. 이다은 매일 달달하기만 한 건지 궁금해하시더라. 솔직히 말씀드리면 싸운다. 은근히 성격이 불같은 면모가 둘 다 조금씩 있다고 털어놨다. 이어 불꽃이 튄다고 해서 멱살을 잡진 않는다며 웃었다. 이다은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달달한 부부로 알려져 있지 않나. 살다 보면 밖에서 싸울 때도 있지 않나. 본 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. 부부는 밖에서 싸웠던 일화를 털어놓았다. 이다은은 예전에 한번 카페에서 말싸움이 붙은 적 있다. 이러지 말고 카페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그랬다고 밝혔다. 이어 카페로 들어갔다. 거기가 작은 카페였다. 본격적으로 얘기하려는데 옆옆 테이블에 아주머니 사이에서 5분 정도 앉아 계셨는데 대화를 멈추시더라. 만화에서 보면 귀 커지는 거 있지 않나. 얘기를 들으려고 정적이 흐르더라. 정적이 흐르니까 깜짝 놀라서 싸움을 말았다고 전했다. 이다은이 그리고 풀숲 같은데 가지 않았나라고 묻자 윤남기는 일단 차 타고 근처 공원 같은 거 갔는데 차에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.